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초특 임용에 합격하게 된 이승혜라고 합니다. 저는 파주교육지원청에 발령받았고 센터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네, 센터. 네, 너무 좋아요. 제 성적을 일단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1차 시험에서 78점, 2차에서 92점 받고 총 성적 170.07로 감사하게도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게 나라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내년에는 이것보다 좋은 점수로 여기서 학급 수기를 꼭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배경 소개를 굳이 넣은 이유는, 제가 배경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제 배경은 제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졸업하면서 시험을 보긴 봤지만 그 시험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간제도 시작을 했고 기간제를 시작하고 첫 해에 또 시험을 봤어요. 그냥 뭐 대학교 성적 좀 남아있지 않을까? 딱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3년 전인가 2년 전에 친구가 보길래 따라봤고 또 떨어졌고 그게 바로 꽈락경험 3번. 저는 아무런 베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나는 기간제 10년 했고 꽈락도 너무 많이 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공부도 싫어하니까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 해서 다니던 이제 사립학교였는데 기간제를 굉장히 오래 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채용 계획이 있다는데도 저는 그 학교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5년 이상 일했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 하지만 이제는 사립도 다 정규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도 안돼 있고 꽈락이라면 기존 근무학교도 정규로 들어갈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계획은 사립학교 그 학교 다시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교에서 약간 배신? 저희 그 학교에서 두명 이상 이제 오래 기간제 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저랑 두 명이면 응당 두 명을 넣어줘야 될것 같잖아요. 한 명만 뽑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학교엔 그 선생님 되셨고 저는 공립을 보게 됐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이 바로 노량진이었어요. 나왔고 의지가 없으니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노량진에 와서 저는 1년 동안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배경은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노량진에 오는 그런 정성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신을 잘 파악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서 공부 환경, 공부 방법들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장 궁금하시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김은진 교수님 베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기본 이론을 들었고 다른 강의를 아예 듣지 않은 상황에서 모의고사만 김은진 교수님 듣고 2차 강의까지만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수기 부탁하셨을 때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했는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하셔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조금 더 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기본 이론과 모의고사 봤고요. 공부법은 서브노트 만들고 그것으로 기출분석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경을 말했다시피 실패 요인이 일병행이고 제가 기본 이론을 그래도 들어는 봤을 때 그걸 6개월을 듣고 있는 거예요.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연장을 돈을 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다 끝나면 8월. 그러면 이제 8월 얼마나 지겹겠어요? 복습을 안 해요.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11월에 시험장 들어가고 탈락. 와, 너무 신나. 이러고 이제 아, 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량진이다 해서 오게 된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제 서브노트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기본 이론 서적을 2개 이상 들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교수님의 기본 이론을 들었고, 김은진 교수님 기본 이론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기본 이론은 다른 사람이 필기를 많이 한걸 어떻게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게 그냥 기본 이론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뭐가 중요한지, 어디가 중요한지를 다 필기해놓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다 참고해서 기본 이론 서적을 서브노트 안에 두 개를 다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에 특수교사 헤렘 선생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의 형광펜 공부법을 잘 사용했던 것 같고, 서브노트 만들고 나면 정말 너무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하고. 그러면 그 서브노트에 뭔가를 더 쓰기 싫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빈칸 없이 다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서브노트에 조금 가져왔는데 너무 더럽죠. 너무너무 더럽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안타깝게도 교수님 성함이 그냥 날로 있는데. 네. 제가 제일 먼저 서브노트를 만들고 했던 건 노란색으로 주요 내용, 제가 생각하는 주요 내용의 줄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강사 이론을 들었으니까 그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는 김은진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제가 친구 책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 책을 기본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또 표시되어 있는 걸또 칠하고, 그 이후에 기출 분석할 때 지문, 정답 이렇게 나누어서 한 번씩 더 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출 분석을 같이, 기본 이론을 모두 끝내고 나서는 바로 기출 분석을 병행했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5월쯤 제가 기본 이론을 끝냈던 것 같아요. 그 강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본 이론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5월에 끝나자마자 기출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 기출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제가 너무 초수처럼 있고, 할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강의 들으면 지치거든요. 강의 들으면, 오늘 거다 했다. 이제는 놀자.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걸 듣다가는 제가 그거에 너무 매몰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서 기출 분석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08년도부터였나요? 아니요. 13년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한 15개 년도 정도를 모두 유초중에 다 뽑았고, 그거를 한 연도씩 다 풀기 시작했어요. 풀고 거기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그 지문을 제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대신 서브노트를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쓸수 없어요. 정말 단 하나도 쓸수 없는데, 그러다가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릴 쯤에는 쓸수 있어요. 아, 이 답이 이거구나 라고 쓸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첫 번째 답이랑 두 번째 답이 달라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 답을 썼고 맞았다고까지 다 표시를 했는데, 두 번째 풀어보니까 이 답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이걸로는 정답이라고 할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 책도 두개 샀어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마다 답이 달라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갈까? 저 답을 갈까? 너무 고민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개를 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공부하는 사람한테 혹시 이거 답은 어떻게 되어 있어? 해서 한 두세 개 강의에 나왔던 대답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제가 가장 납득이 되는 걸로 암기했어요. 안 그러면 저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암기도 안 되고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는 납득이 되는 답안으로 최대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나온 내용도 보라색으로 표시,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은 주황색으로 표시해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많이 나온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저기 보시면 스티커로 유초중 스티커 표시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에서 이렇게 펼치면 돈 냄새가 났어요. 이제 손때 묻으면 나는 돈 냄새가 나서 나중에 펴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이 노트를 가지고 1월부터 11월까지 내리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기본 이론은 무조건 탄탄하게 가져가시면서 무한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는 한 15회독, 20회독 정도는 한것 같아요. 기분상. 확실하게 쓰진 않았는데 기분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 선생님들 모두 너무 어려우시죠? 저도 너무 어려웠는데 초과정은 어쩔 수 없이 연간 패키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법도 역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패한 요인은 강의를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게 한 주 정도 정신 차려보면 꼭 한 15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강의이실 거예요. 그 강의는 항상 15개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일병행이니까 안 듣죠. 그러면 기본 이론 듣다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쳐요. 그러면 복습도 안 하고 또 공부 자체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60만 원 날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목표가 강의를 단 한 강도 밀리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거의 밀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초과정이 내용이 너무 많지만 이 내용이 그냥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만드는 과정도 그냥 요약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게끔 만드는 게 제 서브노트였거든요. 이것만 봐도 내가 이게 뭔 소린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드는 걸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동안 두 번, 세 번 정독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서브노트를 6월인가 7월인가에 이제 과목별로 계속 완성을 해 나갔는데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전 영역을 봤어요. 선생님들 모두 이제 올해 시험에서 도덕이 한 꼭지로 네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도덕을 버리시겠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도덕을 버리지 않았고 네 문제 중에 한 세 문제 정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또 거기다가도 무조건 연필칠 하시고 뭘 외워야 되는지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서브노트의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안에는 기초 개념에서 유클리드 원론이 나온다. 뭐 이 직선 선분 반직선은 이런 개념들이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도 나와 있고 성취 기준 그리고 학습 요소까지 모두 넣은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가다 보면 솔직히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나오긴 나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서브노트를 제작하면서 도움이 저 스스로 많이 됐습니다. 서브노트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만들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체능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의 교환을 반복했어요. 워낙 사진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걸 뭐 사진을 다 다운받을 게 아니니까 강의 교환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국수사과, 은미채실, 도 9가지 과목을 모든 영역을 일주일 내에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총론은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전에 발표하신 선생님처럼 통암기 못했고 그리고 뭐 마디 단위로도 암기하시잖아요.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못했는데 올해 시험 꽤 쉽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다섯 문제 중에 또 네 문제를 맞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답이 없어요. 무조건 계속 보고 암기하고 뭐 그냥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외웠고 네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법은 올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꼭 내년에 나오겠죠. 그럼 법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은 저는 글재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강의는 듣지 않았지만 꾸준히 써보고 피드백 받는 공부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실패 요인은 저는 시험장에 갈 때 논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밴드 스터디 내에서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 받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선생님들은 밴드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해가 되면 그나마 좀 좋은 거고 아예 이해가 안 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대비인데요. 요 전에 해주신 그이 자리에 있는 세 명이 다 여기 있습니다.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그세명 중에 한 명이 전데 저희가 2차 스터디 할때 저는 사실 여기서 스터디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미 특구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원들께서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스터디 두 개를 모두 할수 있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스터디를 아까 선생님들과 함께 했고요. 다른 스터디에서는 실현이랑 심층 면접, 실현 스터디 모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루 만에 내 실력이 진짜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가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따구로 했다가는 이거는 큰일 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매일 잡아놓은 스터디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그냥 힘들어도 지금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1년을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만 빨리빨리 해버리고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들 제가 수석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저도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불안했어요. 1차 시험 결과 나올 때 보니까 제가 가채점한 게 58점인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저는 너무 칼채를 하긴 했지만 이 점수로는 와,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정말 울까 말까 울까 말까 이러고 살았는데 1차에서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와서 감사했고 2차 결과도 저는 2차 수업 실현을 시간 초과했거든요, 사실은. 교수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는 시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조건을 다 채웠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시험을 초과를 하고 나서 합격이 확신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컷보다 17점이 높았는데 전혀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하루하루 정말 토하는 기분이었는데 열어보니 다르더라고요. 선생님도 준비하시고 열어보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제가 이게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제 친구가 저 합격하고 수석했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한 걸 듣고 다른 친구가, 이게 진짜 예의 없다? 이랬는데, 저는 그 친구 너무 이해했어요. 내가? 그래. 저는 대학교 때 망난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무조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시험 기간 동안 더글놀이, 무빙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던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쉴 때는 그냥 편하게 쉬시고 할 때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